여러분 안녕하세요. 살집 채널 박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 2021년 1월 정기 기부 영상입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, 이런 캠페인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더 많은 후원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입니다. 이번 후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던 남편분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그런 가정에 했습니다.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발달치료라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 모양이에요. 그리고 남편분은 코로나19로 사업체가 어려워지면서 두 달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. 이번 후원 금액은 저희 정기 금액인 100만원이고요. 금액이 크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. 홈페이지에 여기 일시후원이라고 있습니다. 일시후원을 눌러서 등록하시면 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적을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홈페이지로는 안 했고 1577-8179라는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계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후원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후원금액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원하고 의료지원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근데 이 캠페인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정확하게 후원 모금 금액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. 이 마지막에 보면 추가로 모금되는 금액은 미정씨 가족과 함께 긴급한 위기에 처한 위기 가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로 모금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저희 채널 주제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캠페인들 찾아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urns and fades.